문법 서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어디? 제가 여기 온 게? 예. 예, 그렇게. 세 번 오신 법사신은 스님뿐입니다.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네 번씩 왔어요? 아니, 세 번씩 왔죠. 두 번씩 왔죠. 이거 안 들린다. 어. 두 번씩 왔는데 스님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우리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스님 말씀에 세 번 왔다니까. 자주 온 것 같네요. 그동안 법당 터 닦을 때 봤고, 그 다음에 막 세워놨을 때 단청하기 전에 봤고, 오늘 와서 또 오자마자 올라가서 단청 아주 아름답게 잘 된 걸 또 이제 그 가서 봤습니다. 참,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백년사 불자님들 그 오로지 신심으로 저와 같은 아주 부처님 궁전을 마련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고 자손 대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온갖 소원을 발언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그 전당으로서 아주 참 자랑스러운 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세상 사람들은 내용은 모르고 눈에 비치는 것만 보고 알듯이 그동안은 또 그런 대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은 또 저렇게 아주 전통 그 법당을 건축하는 그 법대로 저렇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저런 법당은 이제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그 법당이 됐습니다. 목재며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 목재를 잘 써서 잘 지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쌓은 공덕도 공덕이지만은 또 눈에 우선 보이는 공덕이 저렇게 뚜렷하게 잘 나타났으니 여기 스님을 위시해서 신도님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응으로 양으로 많은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 부처님 일이죠. 불사죠. 그야말로 부처님 일을 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공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옛날 신라 선덕여왕 때 양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경주에 가면은 석장동이라고 하는 절터가 있어요. 석장동. 그 왜 석장동인가 하면 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이 짓는 지팡이를 석장이라 그래요. 그 석장동은 석장사라고 하는 절이 있던 동네라 지금은 이제 빈터만 남았는데 그 석장사에는 양지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그 법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음전 같이 뭐 절을 짓고 탑을 쌓고 또 불상을 조성하고 하는데 그 스님이 직접 조각을 했습니다. 직접 목수로 또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이제 했는데 시주를 이제 해와야 되는데 이 스님은 법력이 뛰어나서 당신이 짓고 다니는 석장에다가 큰 보따리를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면은 그 석장이 그대로 보따리를 가지고 시주집에 가가지고
그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 석장에는 요령이 달려있거든요.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여섯 개의 고리가 달렸어요. 그건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육바라미를 상징하는 여섯 개의 고리를 그 석장, 지팡이 위에다 이제 걸고 다닙니다. 그걸 가서 이제 문 밖에서 이제 탁 치면은 쯔릉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스님이 왔구나 하는 그런 그 표현인데, 이 양지 스님 지팡이는, 양지 스님은 석장사에 그냥 집에 계시고 지팡이만 보내는 거예요. 지팡이에다 보자기만 달아가지고. 그래서 신도님 집에 와서 이렇게 석장이 이제 흔들리면서 탁 내려오면, 아, 그 양지 스님이 보냈구나 해가지고 그 보자기에다가 뭐 돈도 넣고 쌀도 넣고 필요한 거, 온갖 거 이제 시주할 만한 거 이제 거기다 넣으면은 그 이제 석장이 예, 그대로 이제 들고 석장사까지 왔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화주를 그렇게 했어요. 직접 다니면서 발품 팔지 않고.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법력이 있고 신통이 있으니 어느 신도가 시주를 안 하겠습니까? 내라도 시주하죠. 그 양지 스님의 지팡이가 우리 집 그 문 앞에 와서 탁 이렇게 울리면서 소리를 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스님이 불사를 많이 했어요. 장육사, 그 영묘사, 장육삼존 불상이라든지 사천왕상이라든지 뭐 신장상이라든지 등등. 그 당시 그 불교가 신라에 아주 크게 왕성하게 그 번성할 때 신도님들의 신심이 장했고, 또 그 당시 신라에는 참 잘 살았고, 나무를 헷대지 않고 그 서랍을 지금 경주 시내 그 한 가운데는 전부 수출됐답니다. 걸음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서라벌의 그 도시가 아주 깨끗하고 부유한 그런 그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럴 때 불교가 그야말로 한 집 건너 하나가 절이고, 그래서 새벽 되면은 그 연불 소리, 종소리가 끊이지 않고 다 어느 곳에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 이제 그 서라벌이라는 게 그렇게 불교가 번성하던 때니까 신도님도 신심이 많았고, 또 불교 초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필요한 절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양지 스님이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석장사뿐만 아니라 영묘사라든지 기타 뭐 등등 사찰 다 있습니다. 보면 기록에 그런 사찰의 그 불상을 조성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석장이 날아가가지고 시주를 그 받아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스님이 계시던 절이 이름이 있었는데도 그만 시민들이 석장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불상을 그 만들고 절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담을 쌓고 흙을 운반하고 돌을 운반하고 불상을 하거나 뭐 담을 쌓거나 절을 짓거나 할 때 얼마나 그 사람 그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는데 이 양기 스님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이왕이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돌을 운반하고 흙을 운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뭐 후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추를 다듬는다든지 무슨 봉사 활동을 할 때 그 연불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각자 하는 연불을 하지만은, 그때 이제 양기 스님이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신도님들이 모여가지고 흙도 운반하고 돌도 운반하고 청소도 하고 나무도 운반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노래가 이제 신라 향가 몇 안 되는 향가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그 아홉순가 되는 그 향가 속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짧은 노래예요. 아주 짧은 노래인데 그 짧은 노래 단어가 뭐 기껏해야 다섯 개고 네 구절인데
그 짧은 노래,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인생의 현실을 표현한 뜻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짧은 향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향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향가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절을 짓고 법문을 듣고 또 법문을 설하고 이렇게 법당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도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부가 공덕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불교에서 볼 때는 그저 복 짓는 일이요 공덕 닦는 일이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뭐 성불을 하느니 뭐 견성을 하느니 참선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 것도 그 모두가 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공덕 닦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위대한 석장 스님, 석장사 양지 스님, 그야말로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서 시주집에 가서 시주를 받아올 정도의 그 도력을 가지신 스님이니까 뭐 불교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분이 지은 시예요. 그런 분의 노래입니다. 다 외울 수 있어요. 오늘 그거 다 공부해야 돼. 내용이 이제 첫 구절이 오다, 오다, 오다. 이렇게 똑같은 낱말이 세 개입니다. 오다, 오다, 오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과거에도 우리가 왔었고, 전생에 왔다, 이 말이야. 금생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는 다행히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그 사찰에서 기도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여러분들 뭐 노래도 부르고, 또 독경도 하시고, 또 간혹 또 참선도 하고 각자 배운 대로 능력대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습니다. 또 이 인연으로 다음 생에 또 올 거예요. 과거 생에도 아마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이렇게 살죠. 또 금생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도 이제 우리가 공덕 짓는 데 따라서 훨씬 더 낫게, 그러나 이 부처님 인연은 더욱더 깊게 맺으면서 또 올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이게 피할래 피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와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왔었고, 무수한 생을 그렇게 왔었고, 또 현재도 이렇게 왔고,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죽어서 또 새롭게 또 인연 따라서 태어나가지고 또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끊임없이 오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다, 오다, 오다. 그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거기다 뭐 과거에 왔었다, 금생에도 왔었다, 내 생에도 올 것이다, 이렇게 신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오다 하면 아 이건 첫 구절은 아 과거에 우리가 무수한 세월을 왔었다. 오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왔었다. 또 오다 하면 그 다음에 미래에 또 우리가 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 그건 이제 그 모두를 다 뭉뚱거려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뭉뚱거려 가지고 오다 서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을 와보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고해라고 했어요. 괴로움의 바다라고 했어요. 또 법화경에서는 화택이라 그랬어요. 불난 집에서 그 불을 피하여서 다치지 않으려고 허덕거리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그 철부지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화택이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양지 스님께서는 고해다 화택이다 뭐 경전에 있는 말 그대로 하지 않고 서럽더라라고 표현해서 뜻은 같아요. 오다 서럽더라. 와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었고 금생에도 그렇고 내 생에 와보니까 역시 인생은 서러운 거야. 다행히도 이래저래 그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우여곡절을 이리 피하고 저리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은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름살이 그렇게 깊어졌고 머리는 그렇게 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오다 서럽더라. 두 번째 구절이 오다 서럽더라. 그러면 누가 여기에 무슨 뭐 지질이 박보한 어떤 한 사람만 서러운 거냐? 아니에요. 서럽더라 우리네야. 서럽더라 우리네. 세 번째 구절이 서럽더라 우리네야. 고해요 화태이고 서럽고 가슴 아픈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가 똑같다 이거예요. 주지스님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신도님도 문제가 많아. 아픈 사연들이 많다고. 또 전부 그냥 이렇게 이제 법당에 와서 아무 그 일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덮어놓고 부처님인데 기도 올리고 법문 듣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 낱낱이 집집마다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들여다보면은 문제 없는 집이 없어. 다 문제 있어. 본인이 아프든지 무슨 가족이 아프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다 그 문제 보따리 헤집어가지고 늘어놓기로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다 그래. 사람 사람마다 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주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50부 몇 부야 거기 이 사바세계 사는 사람으로서는 50부 몇 부입니다. 그래 서럽더라 우리 모두가 서러운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고해 속에 살고 우리 모두가 화태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면은 비 안 재는 사람 없어요. 설사 비닐로 옷을 해 입어도 어떻게 스며들어도 그 옷이 젖는다고요. 우산 아무리 써봐요 옷 안 젖는가. 비닐로 만든 우의를 아무리 입어도 어떻게 스며들고 옷은 또 어딘가 젖게 돼 있어. 그와 같이 이 사바세계에 온 우리들은 이 사바세계에 온 우리들은 다 그렇게 고통의 비에 슬픔의 비에 서러운 비에 아픔의 비에 다 젖게 돼 있어. 그것도 시간이 가서 이렇게 햇볕에 말리고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혜의 햇볕 속에 말리고 해서 그래서 그런 대로 다 이렇게 날아가고 해서 그나마 견디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인생은 그렇게 왔었고 또 이제 와보니까 서러운 것이고 또 내 혼자만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서러운 거야. 서럽더라 우리네요. 우리 모두가 서럽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수 없이 지금 왔고 또 미래도 또 올 거야. 미래도 또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은 또 계속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구절이 공덕 닦으려 오다 그랬습니다. 공덕 닦으려 온다. 부처님 인연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좋은 공덕을 닦고 그래서 보다 더 내일이 밝아지고 내일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또 다음 생이 더 밝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부처님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염불함으로 해서 더 총명해지고 이런 일들이 전부 공덕 닦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게 공덕 닦는 일이고 절하는 것이 공덕 닦는 일이요. 법문 듣는 일이 공덕 닦는 일이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공덕 닦는 일이요. 또 저렇게 번듯하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저런 그 훌륭한 성전을 법당을 짓는 게 이게 또 공덕 닦는 일이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올라가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일,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 일, 이게 다 공덕 닦는 일이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나는 그 향가가 그,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향가 책을 구해가지고 이제 읽고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보현 행원, 보현 보살의 10대 원원가라고 규녀대사가 지은 또 그것도 이제 고려 때 지었지만은 이제 역시 향가에 들어가는데 그 참 그 향가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만은 특히 내가 좋아하는 향가는 이 짧고 이 짧은 향가 속에 우리 인생의 현실이 다 설명됐고 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불교적 어떤 그 과거라든지 미래관 같은 것이 다 그 속에 바로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게 지금 제대로 사는 삶이고 제일 좋은 삶이냐 하는 것 이것이 그 속에 또 포함돼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향가를 나는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짧고 가장 쉽고 그러면서 그 속에 아주 무궁무진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게 뭐 건강에 잃고 무슨 뭐 어려운 경전이 잃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요 네 구절만 제대로 외워가지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면은 공덕 닦는 방법은 뭐 다 잘 아니까 몰라서 안 닦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의 그 명구보다도 이 양지 스님 참 석장을 이렇게 지팡이를 날려가지고 신도님 집에 저 집 이 집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필요한 거 소금 얻어오느라 뭐 쌀 얻어오느라 돈 얻어오느라 하면 다 얻어올 수 있는 정도로 도력이 뛰어난 그 양지 스님께서 쓰신 그런 그 향가라고요. 그 이건 뭐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그 훌륭한 도인이야. 그래서 이분이 평생 공부하고 당신의 어떤 법력을 함축시켜가지고 그 속에다가 정말 거기다 담고 담아가지고 우리가 노동하면서 돌을 운반하고 흙을 운반하고 벽돌을 운반하고 또 나무를 지고 가고 나무를 메고 가면서 영차 하는 것보다 이 노래 단순해야 외우기 쉽고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딱 네 구절. 네 구절인데 기껏해야 오다라고 하는 낱말 하나 서럽더라고 하는 낱말 하나 우리라고 하는 낱말 하나 공덕이라고 하는 낱말 하나 닦는다고 하는 낱말 하나 다섯 구절이요? 다섯 낱말이요. 낱말 다섯 개야 딱. 그리고 줄은 네 줄인데 그 뭐 네 줄이라 할 것도 없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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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줄이니까. 그다음 오다 서럽더라 한 줄. 서럽더라 우리네요 한 줄. 공덕 닦으려 오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이 노래 같이 불러봅시다. 내가 선창할게요.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요. 서럽더라 우리네요. 공덕 닦으려 오다. 공덕 닦으려 오다. 쉽죠? 누가 한번 외워봐요. 저기 젊은 분 까만 옷.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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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요. 공덕 닦으러 오다. 자 이렇게 쉽잖아. 딱 한 번 듣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라. 여러분들 뭐 봉선화 연주 한 번 듣고 알아요? 못하지. 그 하나 외우려고 몇 번 틀고 틀고 해가지고 겨우 외우지. 이거는 한 번 듣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노래라. 양지 스님이요 이게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지팽이를 날려가지고 시주해 오니까. 뭐 이런 법도 하나 짓는 거 간단하지 그 정도 도리면은 그런 스님이 지었으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와 근기 수준을 환히 아시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일하면서 흙 나르고 삽질하고 뭐 돌 나르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저렇게 딱 한 번 듣고
어, 아는 거야. 한 번 더 할까요?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서럽더라.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여. 서럽더라, 우리네여. 공덕 닦으려 오다. 공덕 닦으려 오다. 그래, 처음에 오다, 오다, 오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다, 서럽더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온 거예요. 어, 오다 서럽더라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왔어도 고해고 서럽고 인생은 어, 고통이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바세계는요 반고 반낙이야. 반은 고통이고 반은 낙이라. 그래서 살만해. 예. 아무리 고통스럽고 뭐 어, 남편 죽고 어, 아내 죽고 자식 죽고 회사 넘어가고 정말 그 순간은 죽지 않고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대로 희석이 돼가지고 또 숨 쉬고 살만해. 예. 그 언제 그랬다냐는 듯이 또 어, 웃을 자리 있으면 하하하 웃고 사는 게 이게 이제 사바세계의 우리 인생살이다. 그래서 또 그런 일만 있느냐. 그러면 또 이제 한 곱이 지나면 저 물결, 어, 이 영도 앞바다 물결처럼 출렁출렁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하염없이 파도 소리 파도 밀려오고 밀려가고 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잘 가요. 바로 저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게 인생이구나. 거기서 인생을 깨닫는다니까. 영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인생을 어, 시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오다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 오다입니다. 그 누구 혼자만 뭐, 내 혼자만 왜 이렇게 죄가 많으냐. 왜 딴 사람은 저렇게 멀쩡히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죄가 많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아니야. 서럽더라 우리네야. 우리 모두가 서럽고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 돈 좀 있다는 사람 뭐 어, 무슨 뭐 벼슬 자리가 높다는 사람 뭐 높아봤자 뭐 제일 높은 사람도 무슨 뛰어내려서 뭐 자살을 안 하나 감옥을 안 가나 뭐 감옥에 그 장관 그 무슨 차관 그 무슨 세상에 장급 아니면은 그 형무소가 텅텅 빕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게 장급이 됐을 때는 좀 좋습니까? 하늘 날아갈 것 같지. 그러다 또 뚝 떨어지면 큰 집에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라구만. 그러니 그런 높은 자리에 그 살지 않는다고 한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좋은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그런 처지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이 공덕 닦는 방법, 복 짓는 방법을 제일 잘 가르쳐준 단체가 우리 불교 단체입니다. 부처님이에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제일 잘 가르쳐준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복 짓는다, 복 짓는다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덕이다, 공덕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찬양께나 복 이야기. 그게 이제 복 짓고 살아야 된다, 공덕 닦으며 살아야 된다. 같은 뜻이에요. 다 어쨌든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 공덕 닦는 방법은 와서 기도, 정초되면 기도하고, 법문 들으면 법문 듣고, 또 이제 뭐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차에 가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이게 다 공덕 닦는 일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또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야심경도 한 편 외우고 무슨 경전도 한번 읽기도 하고 이게 다 공덕 닦는 일이야. 또 그 외에도 뭐 그러니까 공덕 닦을 일들이 너무 많죠 불교에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 가는 공덕을 내가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이거 이제 안 가르쳐 드리고 가면은
나는 인색한 사람이 돼. 제일 좋은 공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게 제 소임을 다하는 거. 지금까지는 서론이야, 사실은. 경을 읽는 공덕도 좋은 공덕이요, 기도하는 공덕도 좋은 공덕이요. 그 다음에 법당 짓는데 시주하고 와서 봉사하고 뭐 후원에 거들고 자리 양보하고 좋은 자리 연세 높으신 분 앉게 하고 또 이제 뭐 저기 저 신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가지런하게 정돈 딱 해놓으면 참 보는 사람 신심 나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공덕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공덕이 참 눈만 뜨고 보면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가도 아니 1년 내내 가도 공덕 하나 닦을 게 보이지가 않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처처의 공덕 닦을 일이야.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참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절에 오면은 복 짓는 법, 공덕 닦는 법, 이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하니까 눈을 뜨고 있죠, 다. 공덕 닦는 방법에 대해서 눈을 잘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덕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고 하면 일심 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일심 공덕. 진여 공덕, 불성 공덕, 자성공덕, 마음공덕,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공덕이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주인공, 그 주인공에 대한 인식, 깨달음, 거기에 대한 자각. 이 공덕이 무엇보다도 제일 근본이 되는 공덕이고 제일 큰 공덕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고 하면 오고 그것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 찾아 먹고 그것이 춥다고 하면 옷 찾아 입고 그것이 덥다고 하면 옷 좀 벗고 그것이 비 온다고 하면 우산 쓰고 전부 일체 주인공이 바로 그 공덕이라 그것이라고요. 그리고 일심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돼. 일심공덕. 거기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깊은 깨달음. 이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불자들이 최종 목표로 눈을 떠야 할 자리는 무슨 뭐 봉사하고 급식 활동하고 해서 공덕 짓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심 공덕, 한 마음 공덕, 자성 공덕, 불성 공덕,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부처. 우리가 막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눈을 뜨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았고 거기에 눈을 뜨셨어요. 거기에 눈을 떠가지고서 오늘날 천하에 제일 가는 성인이 되셨고 우리가 모두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위하고 부처님의 행적을 배우고 그래서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행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문제에 눈만 뜨기만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든 아무 관계 없이 아무리 부처님이 뭐 고해니 화태니 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아주 화려하게 장엄된 그야말로 복이 넘쳐나는 그런 아주 멋진 극락정토. 극락정토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못 뜨면 그게 안 돼요. 우리 불교에 눈을 뜨니까 이 시간에 좁다란 집에 있을 텐데 아니면 노인당에 가 있을 텐데 이리 부처님 궁전에 와 있잖아요.
그것도 불교의 눈을 떴기 때문에 노인당에 갈 시간에 법당에 와 있는 거야. 법당에 와서 염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것 보십시오. 눈 뜬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눈 안 떴으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불교의 눈을 떴기 때문에 법당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부처님 바라보고 절하고 여러분들 부처님은 아주 그 관상학적으로도 아주 잘나신 분이라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은 32상 80종을 갖췄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자꾸 눈여겨봐 그러면 뭐가 된다? 세뇌가 돼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저 잠재의식 속에 그 얼굴이 그려져요 나도 모르게 그려져 가지고 그것이 아이를 가질 사람은 태교가 되고 그 내 개인에게 있어서는 금생에도 얼굴이 자꾸 달라져 가고 다음 생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처럼 닮아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가 여기 와서 불교에 눈 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부처님 한 번 얼굴 쳐다본 게 그게 그게 아니에요. 아이를 가졌을 때 험한 거 못 보게 하잖아. 옛날부터. 뭐 이렇게 상여 나가는 거라든지 어디서 소를 잡다든지 돼지를 잡다든지 하는 거 이 험한 꼴을 절대 못 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태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의식 속에 그게 각인이 되는 거야. 그 나쁜 것이 각인이 된다면 좋은 불상을 보는데 각인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각인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 눈 떴기 때문에 노인당에 가가지고 그 참 헛시간 보내지 않고 법당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부처님 얼굴 한 번 쳐다보고 그것이 전부 나도 모르게 내인데 교육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생에는 아주 미남 미녀로 태어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주 보세요. 부처님 얼굴을 자주 봐. 좋은 사진, 부처님 좋은 사진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그게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죽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몰식이라 그래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그 정신세계가 있어. 그 정신세계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 거기에 내 업이 저장돼. 만반장 불거요 유유 없으시니라 만가지 아무것도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식이 수백 명 돼도 하나도 못 데려가 땅이 아무리 많다 해도 건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도 못 가져가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 몸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업만 따라간다 자기 지은 업이 따라간다 선업을 지으면 선업이 따라가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닦는다는 게 오늘 주제인데 부처님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것도 공덕 닦는 일이요 경전 한 구절 보는 것도 공덕 닦는 일이요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는 것도 공덕 닦는 일이요 그런 공덕의 업이 다음 생에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한번 더 쳐다보면 쳐다보면 많지 근데 아리아식 장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아주 미남으로 태어나고 미녀로 태어난다고요 이건 뭐 부처님이 발견한 이치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은 그러한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 깨달아서 알았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덕을 왜 닦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인연으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양기 스님의 향과 이것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마음에 새겨서 끝내겠습니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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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오다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여 서럽더라 우리네여 공덕 닦으려 오다 공덕 닦으려